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토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회를 넘어가야 되는 대장정의 길에 우리는 올라섰습니다. 여러분이 힘차게 응원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눈이 피로해서 책을 못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 채널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친구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토지 사회입니다. 담뱃대를 휘두르면서 허참 허참 김훈장이 흥분하고 있었다. 산수를 둘러보고 마을길을 우쭐우쭐 내려오던 윤보가 날씨 좋다. 이 좋은 날에 승호님 와글하십니까?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김훈장은 기우뚱하며 돌아본다. 허참 세상 망했네 망해. 뭐가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세상에서 뭐 벌써 망조 기별 안 받으십니까? 그놈의 서가놈이? 말을 끝맺지 못하고 김훈장은 우물쭈물하는데 윤보는 얼기설기한 이빨을 드러내고 씩 웃는다. 서서방이 마누라쟁이 업어주는 거를 보시구마요? 수수대로 엮어놓은 그 틈바구니에서 수탉 대가리가 얼른거리는 서금도린의 울타리를 돌아보며 윤보는 또 한 번 씩 웃는다. 아무리 쌍꺼뜨리라고는 하지만은 채무가 없는 망할 놈의 세상에 왔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금수는 될 수 없고 암 금수는 될 수 없고 말고 그것아 뭐 노상 횃배를 아름께 업어주지 우짤깁니까? 그놈의 거싱이가 서서방 등이 약인 줄 용케 아나베요. 횃배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응? 그래 남의 이목이 있지 남의 이목이 자부까지 보아놓고 명색이 땅을 파는 농꾼일진데 서서방은 원체 신이 많은 사람이니께요. 생원님도 마녀님이 기시보이소. 내외관이란 늙어갈수록 정이 더 든다 카도마요. 고우한 놈 사대부 집안에서 어디 그런 법이? 이놈 아가리 찌질라. 축 처진 김은장의 눈꺼풀이 세모꼴이 되어 부풀어 올랐다. 헤헤 뭐 그리 노염 타실 것도 없실 성식구만은. 오히려 즐거운 윤보는 눈시울을 내리면서 웃고 바라본다.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더라고. 이놈, 양반을 뭘로 알고 희롱을 해요? 고의한 놈. 그래도 윤보는 실실 웃으며 떠날 생각을 않고 아마 김은장의 노여움이 제풀에 가라앉기까지 기다려보는 눈치다. 김은장 나이 환갑도 지나지 않았는데 70을 바라보는 노인처럼 보이는 것은 아들 삼형제를 하나씩 차례로 뒷동산에다 갖다 묻었고 그 뒤끝에 심화병으로 죽은 마누라마저 그 자신이 묻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행의 탓인 듯 싶다. 겨우 막내딸 하나가 살아남아서 궁색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으나 삼대조가 미관 말직에 있어 본 후로는 집안에서 한 번도 등과의 영예를 갖지 못하였던 향반 김훈장은 이대로 문을 닫는다면 무슨 낯으로 조상을 대하겠는고 하며 늘 탄식했다. 속마음은 어떻든 하나 있는 딸 자식은 비리 오른 강아지만큼으로 치부했으며 일구월심 어디서 양자를 데려오느냐 누구에게 선영을 맡길 것이냐 나머지 인생은 그 일을 위해 있는 것 같았고 오직 그것에만 그의 마음이 쏠려 있는 듯 보였다. 화를 내고 꾸짖고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김훈장은 제풀에 풀어졌다. 아침 이슬에 젖은 풀을 지인되게 밟고 있는 윤보의 새 집세기를 눈여겨본 다음 짊어진 연장망태를 본다. 일 맡아가는가? 예. 다녀오겠습니다. 저기 보게나. 예? 뭐가 있습니까? 담뱃대로 가리키는 들판을 본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혀지고 있었다. 모두들 일을 하고 있지? 땅이란 고마운 거요. 아직부 하며 포증량하며 욱죽주하며
한 즉기는 인정 통하냐라 하나 땅이야 어디 그런가? 사시장 절편함 없이 하늘의 뜻과 사람의 심덕을 기다리고 있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배가 고프면 먹여주는 자에게 빌붙고 배가 부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떠나가고 따뜻한 곳에는 모여들고 추운 곳은 버리는 게 세상의 인심이라 그 말일세. 윤보는 눈만 꿈뻑꿈뻑한다. 멀리 가는가? 진주로 갑니다. 마음 뜯어 고치게. 옛세상 같으면 어림이나 있는 일인가? 요절을 내었지. 쓸데없는 지신이라. 새삼스럽게 생각해보니 화가 치민다는 듯 김문장은 호통을 쳤다. 쓸데없는 짓이고 뭐고 뭐 마음 뜯어 고칠 것도 없심다. 옴싹 안 망해십니까? 내가 니놈을 동네에서 쫓아낼 기로 돼? 쫓아낸다고 지가 나갈 성 쉽습니까? 쫓아낼 기로 돼? 니놈 효심이 갸륵하여. 그래 명을 이은 줄이나 알아라. 옛적 성년께서는 선지 후행이라 했느니라.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씀이사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원님. 윤보는 망태를 길섭에 내려놓고 김문장 곁으로 바싹 다가선다. 그럼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의병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나쁩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이로다. 나쁘다니? 문자 그대로 이 강산의 의로운 장부들이오 꽃일세.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 생각 겉에서는 말입니다. 의병은 왜 외놈들 몰아내자 하는 기고 또 하나는 도적질 해먹고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벼슬아치들을 치작하는 긴데 그게 다 똑같은 긴데 와 동학은 나쁘다카고 의병을 옳다합니까? 이놈! 충성하고 불충이 어찌 같단 말이냐? 그렇다면 생원님 똑같은 일이라 해도 상놈이 하면 불충이고 양반이 하면 충성이라 그 말씀입니까? 비로소 김문장은 윤보에게 놀림을 당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다. 이놈! 듣기 싫다! 냉큼 가지 못할까? 윤보는 길섭 도랑을 흐르는 물의 집세기 바닥을 전벙전벙 적시면서 그런데 생원님은 아침부터 이슬 밟고 어디 다녀오십니까? 하고 능청스럽게 딴전을 폈다. 신분이 다르고 서로 늘 의견이 다르면서 이상하게 배짱이 맞는다고나 할까? 아니 서로 정이 통한다 해야 할 것 같다. 꾸짖는가 하면 놀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는 미묘한 우애가 흐르고 있었다. 그 운마을 김진산댁을 다녀오는 길인데 일이 난감하군. 억새놈이 달아났다까지요? 그 죽일놈이 의지가지 할 곳 없는 상전을 버리고 달아났으니 정녕 세상은 쑥받치네. 그놈을 잡기만 하면 주리를 틀어 죽여야지. 암, 곤장을 쳐서 죽이고 말고. 욕만 하실 것도 아니구마요. 오죽하면 달아날 것입니까?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거기다가 두 청상을 모실라카이 숨통이 맥히실 깁니다. 억새놈이 미련해서 그래도 그동안 먼 길 떠나려고 나온 윤보도 그렇거니와 태평하기로는 김은장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 누워서 떡 먹듯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종은 종에 지킬 바가 있고 상전은 상전에 지킬 바가 따로 있는 법인데 이때 윗마을에서 노름으로 밤을 지새운 김평산이 맨상 두 골에 손은 바지말기에 찌르고 어슬렁어슬렁 걸어내려왔다. 오다가 두 사람을 본 평산은 컹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윤보가 돌아보는 순간 평산은 그들 사이를 갈라 한복판을 쑥 지나면서 고개를 돌려 김은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다음 짧은 모가지를 비틀어서 윤보를 빤히 보고 그러고 다시 콧방귀를 끼더니 내려간다. 뒤늦게 김은장은 가르침을 도도어 칵 하며 길섭에 뱉었다. 그럼은 다녀오겠습니다, 생원님. 망태를 들어 걸머진 윤보는 성큼성큼 발을 떼놓는다. 저만큼 가던 평산이 돌아보았다. 일 가나? 일인지 뭔지 가기는 가지만은 공대도 하대도 아닌 어정쩡한 윤보의 대답이다. 제기를 밤을 꼬박 샜더만 한탕했구마. 파이다. 윤보는 그의 옆을 얼른 지나가려 하는데 평사는 뒤질서라 땅땅하고 살찐 몸을 빨리 움직인다. 그러는 거 본께 돈양이나 땄구마요. 따기는 탈탈 털렸다. 털기 있어야지요. 흐흐, 그 놈, 흐흐, 장사미천 홀랑 날렸지.
보침장사 신세하나 망치꾸마 양반님 네 상놈 털어먹는 것도 가지가지라. 박물장사 동구리 속의 자파멘치로 가지가지라. 양반님 네라는 말은 싫지 않았던지 평산이 끼룩끼룩 웃고 윤보는 가락을 뽑듯이 시부렁거리며 나르터를 향해 간다 온다 말없이 휑하니 가버린다. 평산은 띵띵하게 부른 배를 내어밀고 어슬렁 어슬렁 제집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목덜미가 살점 속에 푹 파묻혀 있는 것 같았다. 속쓰리다. 배틀 소리가 나는 집마당을 들어서며 평산은 헛기침에 큰 소리를 내질렀다. 아비를 본 아들 형제가 다람쥐같이 뒤란으로 달아난다. 진지상 잘일까요? 하만댁이 남편을 맞으며 물었다. 앙, 잠부터 자야겄다. 안방으로 들어간 병사는 방문을 열어젖힌 채 큰 대자로 눕더니 얼마 되지 않아 코를 드렁드렁 굴었다. 안방문을 닫아준 하만댁은 손짓하여 아이들을 불러서 아침을 챙겨 먹이고 그 자신도 숭늉에 밥 한 덩어리를 말아먹은 뒤 호미를 찾아든다. 아버지 주무시는데 밥 먹고 나면 정지에 밥상 갖다 놓고 밖에 나가 놀아라. 12살 된 거북이는 아비를 닮아 튀튀하게 나온 입술을 내밀며 눈 밑으로 어미를 흘겨보며 불만을 나타내었고 7살 먹은 한복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군데군데 잡아놓은 들판 못자리에는 변모가 제법 송글송글 자랐다. 보리밭은 대개 다 메어서 이랑이 뚜렷하며 싱그럽게 보였다. 몇 마지게 안 되는 논밭을 노름비천으로 팔아버리고 겨우 남은 것이라고는 큰 바위가 두 군데나 뻗치고 들앉은 밭 한때기 뿐인데 밤낮으로 길산품을 드는 하만댁으로서는 그거나마 길멜 틈이 없어 뚝새풀이 판을 치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보리가 무슨 수로 견디겠노? 하만댁은 보리밭에 주질러 앉아 풀을 매기 시작한다. 유독 금년에는 뚝새풀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았다. 어서 메고 가야 할 긴데 마음이 바빠 서둘면 서둘수록 일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았다. 바위 때문에 보리가 차지한 자리는 그리 많지 않았건만 하만댁에게는 한 개의 일한 끝이 아득하게 멀기만 했다. 왜 이리 눈꺼풀이 떨리는고? 귀는 왜 이리 울어싸울고? 빨갛게 달아오른 하만댁 얼굴에 땀이 솟는다. 반나절을 보리밭에 엎드려 풀을 메다가 점심을 이고 가는 선의를 본 하만댁은 비실비실 일어섰다. 아가, 야, 아버지 점심 갖고 가나? 야, 물 있으면 나 한 모금 안 줄래? 선의는 얼른 이고 있던 통을 내려놓고 엎어놓은 주발에 물을 부어 바쿠랑까지 내려와서 하만댁에게 건넨다. 천수만 먹은 것 같구나. 후유, 땀 좀 닦이소. 쉬었다 안 하시고. 어여 가거라. 야. 하만댁은 머리꼬리를 흔들며 통을 이고 반뚝길을 가는 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어린 것에게까지 동정을 받는 신세. 착한 아이의 마음이 하만댁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만댁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코고는 소리는 여전했으나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장독가에 호미를 놓고 손을 씻은 하만댁은 머리에 쓴 수건을 걷어서 손과 얼굴을 닦은 뒤 항아리에 뚜껑을 연다. 소금을 헤쳐 묻어둔 계란 하나를 꺼내다 말고 네 개 남았을 건데 그놈 거북이 놈의 짓이구나. 윗마을에 시집가는 처녀가 있어 명주저고리를 지어주고 얻어왔던 계란을 아무도 몰래 묻어놨었다. 닭을 치면 알을 낳기도 전에 잡아서 남편에게 바쳐야 했고 어디 닭뿐이겠는가. 돼지라도 그랬을 것이요 소라고 온전히 길렀을 것인가. 인연 가장을 뭘로 하는 거야? 니년 발사기인 줄 아느냐? 시양년 같은 이라고 못 배워 먹은 년. 밥상을 걷어차는 행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떡하든 김치, 된장 이외에 먹음직스런 찬이 하나는 더 있어야 했다. 읍내로 싸돌아다니면서 며칠이고 집을 비웠으니 망정이지 집에 드는 날을 위해 보물같이 묻어둔 그 계란이 두 개나 없어진 것이다. 그놈 사람 되긴 글렀어. 부모의 말이 문서더라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더만 우리 한복이나 믿고 살아야지. 팥국이 끓었을 때 밥상 들여라. 꺽신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 하만댁은 팥국에 계란을 풀어놓고 솥에 넣어둔 밥그릇을 꺼내어 밥상을 차린다.
밥상을 받은 평사는 늘 그랬듯이 짜니 싱겁느니 숟가락으로 밥을 푹푹 쑤시고 그러나 무사히 먹어주었다. 밥그릇 국그릇을 비운 것이다. 푼돈이나마 간밤에는 재미를 보았고 잠은 늘어지게 잤겄다. 계량국으로 속을 푼 김평사는 드물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주막에 나타난 그는 어, 강포수! 오래간만일세? 대뜸 소리를 질렀다. 덥석부리 사나이가 술을 마시다가 술사발에서 얼굴을 들었다. 허! 벌쭉 웃었다. 요새 재미는 어떤가? 강포수 곁에 바싹 다가앉으며 평사니 물었다. 뭐 밤낮 매한가지 아입니까? 언제 봐도 김생원은 신색이 훤하고 마요. 평산의 불그레한 얼굴이 더욱 핀다. 김생원이라 불러주는 사람도 좀째 없었거니와 고지식한 강포수의 말에는 애누리가 없었다. 요새 강포수가 안배길래 주먹맞은 감투꼴이 된 줄 알았지? 힘이 부침은 할 수 없는 일이고 날 잡아라 하면서 짐승들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아닌께. 주먹맞은 감투꼴만 됨사 호랑이 밥인들 안 되겠소? 아직은 장장하니 걱정 말게. 그래, 장이 왔다 가는 길인가? 아니요. 그럼 여기 볼일이 좀 있어서. 무슨 볼일인데? 그럼에 좋은 일 있는가 보지? 나쁜 일은 아닌갑소? 강포수는 굵고 힘찬 손으로 수염에 묻은 술을 닦는다. 평산이 기세 좋게 술판을 두드렸다. 여기 술 안 내고 뭐하나? 오늘은 내가 술 샀다. 주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봐! 못 먹었소? 주모의 목소리가 찡하니 울렸다. 아니, 술 부으라니까? 못 턴다 했단 께로? 뭐라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라오? 허허, 돈 없을까 봐서 걱정 마라. 병사는 주머니를 흔들어 보인다. 그래도 반갑자는 얼굴로 술을 따르면서 재수 오 몰랐는 게비? 주모는 핀잔을 주었다. 늘 당하는 일이어서 그랬던지 집에서와는 딴판으로 평사는 느긋하게 잘 감당해내었다. 그는 매우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몇 번인가 강포수를 투전판으로 유인하여 그의 미천으로 재미본 맛을 평사는 잊지 못했다. 한 번은 웅담을 헐값으로 빼앗아 몇 곱으로 넘겨 판 일이 있었고 산에서는 귀신이라지만 산 밑에 내려오기만 하면 등신이 되는 강포수는 평산에게는 마음대로 굶굴려 볼 수 있는 실속에 있는 먹이였다. 그가 마을에 나타났다면 사냥한 것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니 그 주머니 속의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자기 주머니 속에 든 것만큼이나 확실한 돈이다. 평산이 술판을 두드리며 술 사겠다고 기분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 좋은 일이란 무엇인고? 어떤 여자가 하다 말고 강포수는 당황하며 입을 다물어 버린다. 평산의 눈이 번쩍 빛난다. 어떤 여자가? 아, 아니구마. 어떤 사람이 기남 부탁을 했기. 웅담인가? 강포수는 고개를 저었다. 한미천 잡겠구나. 뭐 한미천 잡을 것까지는 없지만은 값은 고아하고 구해달라께서. 언제 떠날라나? 오늘 밤에 일 보고 내일 아침에 떠날까 싶구만은. 그래? 자, 술 들게나. 뭐 술보다 잠이 오구마요. 강포수는 선아픔을 한다. 호피라도 가져왔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이건데요. 그럼 그것은 뭐. 슬그머니 웃을 뿐 강포수는 좀처럼 말할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하품을 깨물었다. 강태 영감이 내려오누마 간밤에 잠을 설쳤더니만은. 그럼은 괴한실이 술만 마실 것 없이 골방서 한잠 자랑께. 평산에게서 강포수를 갈라놓듯 주모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래야겠네. 강포수가 골방에 기어드는 것을 보자 평산은 슬그머니 일어섰다. 주막을 나오려 하는데 뒤에서 술값은 어디서 낼 것이오? 주모가 쏘아붙였다. 참 그렇지. 평사는 되돌아와서 술값을 세매준다. 그 당시 밀린 회상은 어찌할 것이오? 아따, 땡비같이 덤비네. 누가 오늘 밤에 숨 넘어가나? 알 수 없는 일이제. 밤새 안녕하시냐 안 허던 개비오? 평사는 큰 기침을 하며 마을 길을 들어선다. 정자나무 밑에까지 온 그는 무릎을 꺾고 엉거주춤 쭈그리고 앉아서 들판을 내려다본다.
술 한잔 마시고 읍내에 나갈 판이었는데 강포수 때문에 발이 묶인 것이다. 그놈의 자식, 여자라 하다 말고 입을 다물어 껐다. 여자라, 여자. 값은 고아하고 구해달랬다고? 값은 고아하고? 어떻거든 그놈을 내라침 읍내까지 끌어내야 하는 건데. 들판에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일손이 바쁘다. 평산의 아들 거북이 형제가 타작마당에서 얼쩡거리고 있을 뿐 부모가 바쁘면 마을에서는 아이들도 놀지 못한다. 텅 빈 집에서는 다섯 살밖에 어린 것도 벌레 먹은 좁쌀을 내어 말리는 멍석에 앉아 새를 쫓아야 했다.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타작마당에서는 코보기가 한복이를 쥐어받고 한복이 우는 모습이 보였다. 값은 고아가네, 값은. 해를 가늠해보며 평사는 일어났다. 저 망나니가 와저리 싸다니노? 여기는 들판이지 노름판이건데? 육덕 좋기도 하다. 잘 드는 칼로 한 점 쓱 비워내시면 근량이 오지게 날 거로. 개기는 야들야들 앓기고 개기치고 인개기 맛이 제일이라더만. 법물어 갈 소리 대강하고 일이나 해. 젊은 치들의 객적은 잡담을 두만합이 입행이가 나무란다. 평산을 사갈시하는 품은 남정네들보다 아낙들이 더 노골적이었다. 아니 저기 먹고? 둑을 치고 있던 영팔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옆을 지나가던 평산이 돌아본다. 모자를 쓰고 양복을 입은 사내가 말을 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선 것이다. 온 세상에 별꼴을 다 보겠구마. 왜 놈하는지 모르겠소? 영팔이 평산을 향해 불안스럽게 말했다. 들판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농부와 아낙들도 일어서서 먼 빛의 말을 타고 가는 양복차림의 사나이를 불안스럽게 바라본다. 최 참판댁에 가는가 본데? 서울 조신의 사람이구먼 했다. 야? 궁금증이 나서 영팔이 되물었으나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평산은 지나쳤다. 해가 꼴딱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평산은 다시 주막으로 갔다. 발바닥에 불 붙겠소? 술판을 닦아내고 행주를 밀어붙이며 주모가 말했다. 강포수 어디 갔나? 몰라라우. 네 서방이야? 왜 그리 꼼지꼼지 묻어두려고 해? 오메? 눈이 등잔 든 것은 내 가장이 있는데 벼락 맞을 소리를 다여? 흐흐흐. 복장부터 고치란께? 내 복장이 어때서? 그란 놈은 오른 죽음 못할 것인께? 내사 짠하구만. 미련한 강포수 참말이지 불쌍하지도 아니여요. 누가 강포수 잡아먹으려나? 죄져서 남주간디? 주모가 뭐라건 강포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온 평사는 그러나 몸이 달아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실컷 잔 잠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주모가 이간질하여 강포수를 떠나보내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첫 닭이 울어봐라. 그러나 뜻밖의 그가 가기 전에 강포수 쪽에서 찾아왔다. 좀 나오소. 방문 밖에서 강포수는 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나가지. 그야말로 한 바지가랑이 두 다리를 넣을 만큼 평사는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고 달이 남아서 희뿌연 새벽 뜨락에 내려섰다. 의논 좀 할라고 왔는데. 무슨 의논인가? 그럼에 일이 좀 희한해서 그러요. 아따 감질나네. 물건을 못 팔았다 그 말인가? 팔기는 팔았는데 그런데 값으로 받은 게 금그락지 한 짝이구마. 뭐? 평산의 목구멍에 침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소. 그래 어쩌려고 그러나? 내사 난생 처음 금가락지에 구경 안 해봤소? 그럴 테지. 팔아 써야겠는데 엄두가 나야 말이제요. 그건 내 알아서 처분해 주지. 그래서 왔구마요. 그런데 나도 내 막을 알아야 팔았다는 게 무엇인가? 그럼에 그게 좀... 아따 낮에부터 그러더니 아직 뜸이 안 들었나? 말하기가 와 사내를 흘린다 하는 계집이 지니면 사내가 못 들은다 하는 여시 그거 말이오. 뭐라고? 어리둥절하다가 한참 만에 평사는 박장대소를 했다. 그래 그걸 산 요망스런 계집년이 대체 누구? 그런 말 안 오기로 해신께. 강포수는 도리질을 했다. 그러나 결국 평사는 강포수 입을 열게 하고야 말았다.
그 욕망스러운 계집은 최참판 댁의 계집 중 귀녀라는 것이다. 윤 씨 부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물러난 서울 손님이 길상을 따라 사랑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어정대고 있던 하인들과 계집종들의 눈은 일제히 그의 뒷모습으로 쏠렸다. 6년 전이었던지 서희가 갓났을 무렵 잠시 동안 다녀간 일이 있는 최치수의 재종영 조준구였다. 그러니까 치수의 조모, 조씨 부인 오라버니의 맞손자인 것이다. 조준구가 사랑으로 사라지자 하인들 계집종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몇 해 전에 한 분 오시지? 와 아니라 그때는 가 쓰고 돋보 있고 인물이 훤하더만은 지금은 영 숭업게 됐구마. 옷이 망했네. 까매기가 보면 아재비라 안 카겄나? 제비가 보면 하레베야 하겄다. 킬킬 웃는다. 검정빛 양복에 모자 구두를 신은 서울의 신식 양반 조준구는 상체에 비하여 아랫도리가 짧은 데다 두상은 큰 편이었으므로 하인들 눈에도 병신스럽게 보였을 것이며 하인들은 그것을 양복 탓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조씨 댁의 내림이 그러하였던지 생씨 조씨 부인도 작달막한 몸집에 다리가 무척 짧았었다. 외놈들 병정이 맑다고 가는 것을 보았지만은 같은 홀대바지라도 저렇지는 않던데. 그것아 그놈들 전복이니께 다를 테지. 전복이고 뭐고 같은 홀대바지 아니가? 그놈들은 늘씬해 배던데. 큰칼 자신께 네 간이 공할만해져서 그리 배실기다. 그보다 가끈도 아닐긴데 모가지는 와 그리 쫄라매실고. 물은 아래로 흐르게 마련이더라고 하인들의 둘을 보아 조준구는 윤씨 부인이나 최치수에게 반가운 손님은 아닌데 싶었다. 김서방은 어디 갔느냐? 사랑들에 들어서면서 준구는 길상에게 물었다. 구례 가십니다. 구례? 예. 그런데 사랑에 계시냐? 나으리마님 말씀입니까? 초당에 가 계십니다. 이놈, 그럼 가서 아뢰어라. 서울서 형님이 오셨다고. 꾸짖듯 말했다. 길상에 뛰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준구는 마루에 오르지 않고 파초 그늘 밑에 서 있다가 모자를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모자 그늘에 가려졌던 이마는 창백하리만큼 휘었다. 몸집은 어떻든 눈시울이 길고 깔끔하게 생긴 얼굴에는 귀티가 있다. 흥, 태평 성세구먼. 저 나으리 마님께서 초당으로 매시오라십니다. 초당으로? 알았다. 준구는 양 어깨를 치키듯 하며 휑하니 사랑문 밖으로 나갔다. 나으리 마님, 매시와십니다. 대답 대신 방문이 열렸다. 치수 또래의 선비 한 사람이 벗은 바닥을 슬슬 만지면서 신돌에 올라서는 준구를 쳐다본다. 그러더니 민망해하는 낯빛이 되어 고개를 돌려버린다. 올라오시오. 치수는 앉은 채 이웃에서 온 손을 대하듯 심상하게 말했다. 손님이 계신가 본데? 개의치 마시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소. 역시 심상하게 말하고 한동안 사이를 두더니 인사하게 언젠가 내가 말한 서울에 하며 낯선 선비에게 눈짓을 한 다음 하동에 사는 이동진이라는 사람이요. 준구에게 소개를 했다. 그들은 수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잡았으나 서로 머쓱해져서 초면인 만큼 치수가 마음을 써주지 않는다면 어느 쪽에서든 입을 떼기 난처한데 주인이 말이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다. 한참 만에 웬일로 오시었소? 겨우 치수는 입을 떼었다. 뭐 별 볼일은 없고 바람 쐬일 겸 왔네. 집안은 두루 안녕하시오? 그저 그렇지. 자네는 여전히 안색이 안 좋군 그래? 치수의 엷은 입술이 꾹 다물어진다. 냉랭하기가 섬진강 겨울바람 같았건만 준구는 치수의 성미를 익히 알고 있었던지 태연했다. 이동진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준구의 안전키는 그들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정연한 이목구비에 서울서 닦여진 세련된 모습은 아무래도 시골 선비보다는 돋보였으며 치수보다 두 살 위였으나 오히려 앳되어 보이기도 했다. 그래 그간 별일은 없었겠지? 준구가 물었다. 별일이 있었지요. 계집이 모습놈을 부터 달아난 일이 있었지요. 준구의 눈시울이 바짝 곤두선다. 그 얘기는 좀 들었다만 절손이구먼. 할 말이 아니었을 것이나 무망증의 한 모양이다.
계집이 있어도 절손이긴 매일반 아니겠소? 아무 쓸모가 없이 됐으니 말이오. 해놓고 칠순은 무엇이 그다지도 유쾌한지 껄껄껄 소리내어 웃어젖혔다. 이동진은 버선바닥을 슬슬 쓸며 아무 말 없이 치수의 웃음소리만 듣고 있었다. 후사가 걱정일세. 선영 봉사는 어쩔 셈인가? 서악하는 자들은 기왕의 사당도 때리 부신는다 하잖소? 설마 자네 외곽판을 버리자는 건 아니겠지? 농조로 했으나 어설펐다. 이동진의 눈이 조금 사나워져서 준그 눈을 스치고 지나갔다. 찾아서 약을 할래도 최신의 부치가 있어야 말이지요. 조씨나 윤씨라면 모를까? 실없는 소리. 결국 외손봉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구먼. 걱정하실 것 없소. 악양 최신에는 옛적부터. 암탉이 울어야 날이 새었으니 그보다 어머님 만나보시었소? 인사는 드렸는데 어쩐지 노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노하고 계신지 기뻐하고 계신지 그분 마음을 네가 알겠소? 자격지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네 일 때문에 원망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 바늘방석이라도 앉은 것 같더구만. 글쎄요, 차라리 그때 고분고분 말씀대로 세도가의 사동팔촌 놈들하고 고당 명기만 찾았더라도 이런 변은 없었겠지요? 지수는 다시 껄껄껄 웃어젖혔다. 그는 결코 준구를 향해 형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 고분고분 형님 말씀대로라 했어야 할 말을 용케 형님이라는 말만은 빼어먹는 고집도 고집이려니와 이야기의 내용을 심작컨대 명예롭지 못한 자신의 행적을 채모없이 쏟아놓는 품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취할 수 없는 것이다. 허나 숙모님께서는 내가 자네를 서울로 불렀기 때문이라 생각하실 거고 잘못 길잡이한 거로 곡해하실 테니 말일세. 이렇게 된 바야 난들 체면 차릴 것 없다는 신용으로 이동진을 흘끔 보아가며 준구도 짓거렸다. 글쎄 그럴까요? 그보다 상투 자르고 양복 입으신 게 못마땅하시어서 그러신 건 아닐는지요? 준구가 씁쓸해 웃는데 연거푸. 아니면 전과 같이 또 어려운 청을 하러 오셨나 생각하신 게지요? 그 말에는 여지껏 태연하였던 준구의 얼굴빛이 달라진다. 그것은 그러나 순간에 그치고 말았다. 그는 잔인한 미소를 머금은 지수의 눈을 피하였다. 이번에는 그런 일로 온 게 아니고 아무리 집안이 망하여 풍천 노숙이기로 거듭 채무 없는 청이야 드릴 수 있겠나. 서울 형편이 하어수선하여 바람 쏘일 겸 내려온 걸세. 서울서 곧장 내려오는 길이시오? 이동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렇소. 어떻습니까? 서울의 요즘 형편은? 상간 벽천에 묻혀 있으니 눈뜬 장님이나 진배 없소이다. 글쎄 올시다. 알아 뭐하겠나? 서울 장안에 꽹가리치면서 자빈들 모으러 갈란가? 지수가 이동진에게 핀잔이라 할 수도 없으리 만큼 빡빡한 소리로 말했다. 허허 이 사람아, 할 수만 있으면 못할 건 또 뭐 있노? 그래 서울서는 편의장이나 단발이 어느 정도요? 양복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은 아직 지극히 휘소하오만 단발은 그보다는 많이 했지요. 서울서는 상민들 쪽에서 도리어 반발이 심했다더구먼요. 그런가 봅니다. 외국 사신들의 교부들도 삭발을 겁내어 도망치는 판국이었으니까 인심이 흉흉했었소. 게다가 민비를 살해한 뒤끝이어서. 요즘도 서울 근교에서 의병들이 출몰한다고 들었는데. 준구는 버선바닥을 슬슬 쓸고 있는 이동진의 큼지막하고 힘줄이 울뚝불뚝 솟은 손을 쳐다본다. 글쎄 올시다. 서울 근교뿐이겠소? 도초에서 낭당을 이끌고 소란들 피우는 모양인데 단발령 하나 가지고 나라하니 벌컥 뒤집힌 데서야 남들 보기에는 딱하고 어리광대스럽지요. 분위기로서 이동진의 의중을 짐작한 준구는 선수를 치듯 비웃었다. 그야 우리네 시골 선비는 천하 대세를 모르니 뭐라 비판할 수 없겠소이다만 허나 벽촌이라 해서 언제까지 대세 밖에 떠밀려 무사 태평할 수만은 없겠지요? 그렇긴 하지요. 여기라고 태평했던 것도 아니었고 여기까지 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향촌의 선비들이 소생을 보기로 짐승보다 다더이다?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개명하겠소?
말하고 너희들도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듯이 피고섰다. 그렇게들 옹졸해가지고 한심스럽지요. 세계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가 판단하지는 못할지언정 사소한 단발령 하나 탓으로 한사코 대항하며 그러지 않아도 어지러운 나라일을 더 어려운 판국으로 몰아넣으려 드는 이 땅에서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아예 바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소? 글쎄 올시다. 단발령 하나 가지고 그런다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소. 어느 놈의 손이 나라일을 주무르려 하는가 그게 관심사 아니겠소?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따지고 든다면 한이 있겠소? 실속차를 생각은 않고 왈가왈부하며 허송하는 동안 남들은 천리만리밖에 가 있을 텐데 하찮은 의관만 가지고 할 때 지수는 소마 보러 가는지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어차피 풍습이라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들을 따르게 마련인데 조만간에 이동진이 말을 가로막았다. 알맹이를 모르고서 거칠에만 따른다고 문명이 된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소이다. 이거 조공을 걸고 도는 것 같아 실례인 말씀입니다만 허허허. 준근은 애써 낭패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태초부터 사람은 살기 편한 것을 쫓게 마련이오. 그래 연장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모든 것이 발전해 간다고 소생은 생각하오. 등잔불 보담이야 전등 켜는 편이 편리하지요. 하, 대궐 연당물을 끌어들여 전등이란 걸 켰다니 희한한 일이오. 암, 편리한 거야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필요한 거구 말고요. 준군은 입속으로 흥 하고서 외군이 양인이들 하지만 실상 그네들이 우리를 보고 야만인이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거외다. 옹졸한 양반네들 예의지국이라 아무리 뽐내봐야 그네들 눈에 미개한 나라의 기괴한 구경거리로밖엔 안 보이니까요. 야만인이라 원래 예의범절이란 편리한 거는 못 되는 게요. 윤리도덕이라는 것도 거추장스러운 거지요. 우리네 의관 모양으로. 준규는 그 말 대꾸는 아니한다. 이동진이 만만찮은 인물임을 느낀 모양이다. 조공의 말씀 듣고 보니 생각해는 바가 많소이다. 채통 찍히느라 굶어 죽는 자는 짐승이 아니오. 사람인 탓이겠는데. 한사코 먹이를 채려는 짐승의 본성도 잃지 말아야. 그래야 생이 보존될 것이오. 그렇다면 의관을 바꾸고 상투 자르는 게 뭐가 대수겠소? 조상의 묘소인들 못 파겠소? 그렇지요. 뜻한 바를 이룩하려면은 수모를 겪는 용기와 인내심도 필요하겠지요. 하고 준군은 응수했다. 마침 치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여긴 태평 성세 같구먼. 여태까지의 얘기를 시답잖은 것으로 돌려버리듯 준군은 치수편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그렇지도 않소. 겉보기에는 언제 쇠사랑 쳐들고 달게 될지 그 뒤 알겠소? 설마 수십만 동학군이 추풍 낙엽골이 되었는데 일본 세력이 쇠퇴하면 모를까 경거망동하겠나? 변란은 연달아 일어나야 그래야 외국이 판을 치지 않겠소? 사실 동학놈들 훈령 앞에 소대가리 얹어놓고 외인들은 큰절 해야 할게요. 천국을 친 게 니 덕인데 그네들 역관으로 계시면서 그것도 모르시오? 역관이랄 것 있나? 밖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남의 글줄이나 읽다 보니 자연 그네들하고 사귀게 된 거지. 준구는 이동진의 얼굴을 살피며 싫은 표정을 지었다. 언짢아 아실 것 없어요. 옛날이면 모르되 역관이 어때서 그러시오? 한간에선 나라일을 역관이 좌지우지한단 말도 있고 잘하면 고방에 은전이 그득해진다잖소? 하기야 그것도 빈말은 아니지. 집신 신고 대창 든 상놈들이 미쳐 날뛰는 세상이오. 치수는 확 잡아채어 팽개치듯 전혀 줄기에서 벗어난 말을 뇌까렸다. 이동진은 저 친구 또 한바탕 비바람 몰고 오는구나 싶었던지 잠자코 쓴웃음을 띄었다. 되먹질 않았소. 가보년 공산업이 제도 혁파한 것부터가 썩어 빠지고 어리 빠진 놈들, 천비한테 아양 떠는 사단 같은 놈들.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그따위 말을 하나? 어느 세상이냐고요? 세상에 변했다 말씀이요? 아니지요. 양반놈들 창자가 썩은 것뿐이요. 허허, 자네는 자네 처지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지나친 편견이 되네. 치수는 날카롭게 웃었다. 옳은 말씀이요. 편견임에 틀림이 없소. 허나 재물과 목숨 지키려고 상껏들에게 허리 굽히는 짓은 아니하겠소. 두고 보시오.
이젠 상놈들은 양반 상투 움켜쥐고 올라앉아서 끝장까지 망하는 꼴 보려 할게요. 지금 시국에 그런 것은 소소한 마찰이고. 치수는 들은 척 하지 않고 제 말만 이어나간다. 굶주린 이리떼를 잡아 가둘 생각은 않고 막아놓은 울타리에 터주는 격이지. 갈 데 없어요. 이젠 양반들 내장까지 파먹으려 들떠이니 배고프고 헐벗었기 때문에 밀란이 난 줄 아시오? 벼슬아치들 수탈이 심해 밀란이 난 줄 아시오? 언제는 상놈들이 호의호식했었소? 울타리만 높고 튼튼했더라면 백가족이 등에 붙어 죽는 한이 있어도 팔자거니 생각했을게요. 허한 구석이 있어야 기어들 구멍이 있어야 소리를 질러보고 연장도 휘둘러보고 그러다 막느님이 약할 것 같으면 밀고 나오는 게요. 아우성을 치면서 천대받는 놈 치고 약지 않은 놈 보았소? 지수의 눈이 준구를 뚫어져라 본다. 어쩌면 준구를 향해 퍼붓는 욕설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무릎을 꿇고 기어야 할 판이면 그네들은 그렇게 할게요. 쇠죽을 먹더라도 목숨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밤 먹으려고 둘도 없는 목숨 내어놓겠소? 어리석은 자들, 사탕으로 꼬임을 당할 놈들인가? 어리석은 자들, 한치를 내어주면 모조리 내어주게 되는 걸. 어리석은 자들, 자네 말같이 일이 어디 그리 단순한가? 준구는 간신히 반박했다. 나는 가봐야겠네. 이동진은 일어섰다. 내려갑시다. 그들은 함께 초당을 나섰다. 이번에는 엇비슷하게 서서 가는 준구의 키가 이동진의 귀 밑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초라했다. 누가 왼편 밤나무 밑에 나귀를 메어놓고 이동진의 하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인은 미친 또출래가 누각 앞에서 하는 양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엉덩이를 털며 급히 일어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터줏대감께 비나이다. 내 아들 감사되어 금이 환영할 시에는 안 반드려 떡 쳐놓고 또출래는 손을 모아 누각의 현편을 향해 절을 하고 또 한다. 이동진은 또출래 옆을 스치고 지나서 나귀 옆으로 간다. 다음 또 뵙겠소. 한마디 인사를 중구에게 남기고 그는 나귀 등에 올랐다. 칠빛 같은 검은 갓에 눈이 부시게 휜 도포자락이 노를 받아 아름다웠다. 하인은 말고삐를 잡았다. 언덕을 향해 내려가는 이동진의 갓끈과 도포끈이 바람 부는 곳으로 나부낀다. 치수와 준구가 발을 옮기려 했을 때 또출래한테서 고약한 냄새가 풍겨왔고 다음 순간 갑자기 또출래는 팔매같이 달려왔다. 신장 대왕께 비나이다. 크게 외쳤다. 또출래는 하늘과 땅을 온 세상의 초목과 강물을 아름 속으로 품어넣듯 두 팔을 활짝 벌려 원을 그리면서 치수를 향해 예배를 올렸다. 찢겨진 옷 사이에서 내어비친 살은 때자국에 밀려 얼룩얼룩했다. 핥히고 찢겨 피가 엉겨붙은 얼굴 근처를 벌 한 마리가 붕 하며 맴을돈다. 치수의 얼굴은 주홍빛이었고 눈알까지 핏물이 피어드는 듯 보였다. 신장 대원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 가객길을 일월같이 비춰주시옵고 용상의 이름 얹어 피맺힌 어미의 소원을 풀어주사이다. 인연 썩 물러가지 못할까? 신장 대왕께 치수의 긴팔이 허공을 짚는 것 같더니 또출래는 땅바닥에 굴렀다. 그러나 발딱 일어섰다. 또출래는 손뼉을 쳤다. 훨훨 붙는다. 훨훨 붙는다. 지붕땅 모랭이가 무너지네. 고부 백사는 가왈 만민이라 하고 백립 쓰고 백의 입은 녹두장구나. 백오염주 손에 들고 삼칠성주 외우시네. 여자는 벌룸벌룸 춤을 춘다. 실성도 보통이 아니구먼. 준구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치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셔지고 냉랭한 미소가 돌았다. 미치기는 미쳤는데 심상장케 미쳤구먼. 준구는 돌아본다. 소위 개화당이오. 치수는 눈을 내리깔고 웃었다. 아들놈이 동학당에서 이름께나 날린 놈인데 포살되었지요. 개화당이라니? 기왕의 것을 들어부려는 뜻에서 개화당이라 할 수 있지 않소? 어쩌면 서울의 개화당보다 만민 평등을 들고 나온 동학이 더 개화된 것이 아니겠소? 헌데 아들의 감사벼슬을 꿈꾸었으니. 치수는 낄낄 웃다가 어디 저 계집뿐이겠소? 준구는 스디슨 얼굴로 다시 돌아본다. 밤나무 밑에서 또출래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흥,
양반의 족보가 종문서만큼 슬픈 것이 될지 네 알겠소? 그렇게 되면 만민 평등이 또 일어날게요. 뽕잎을 따가던 마을 처녀들이 준글을 보자 외인인 줄 잘못 생각하였던지 옆길로 빠져 불이 났게 달아난다. 준글뿐만 아니라 치수도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었지만 조준근은 딱정벌레 같았다. 최치수는 마을에서 그렇듯 버마제비 같았다. 사랑해서 치수는 준과 함께 저녁상을 받았다. 밥상을 놔놓고 귀녀는 뒷걸음질 쳐 나가면서 비스듬히 눈길을 흘려 준구를 보았다. 준구는 먼저 귀녀를 보고 있었다. 방문을 나가면서 귀녀는 눈시울을 바싹 쳐들어 아주 대담한 시선을 던져본다. 크고 거무거무한 눈은 그러나 추파는 아니었다. 당신은 대체 뭘 하려고 이곳에 왔소? 눈은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았다. 치수는 바람이 잔 바다같이 아무 말이 없었다. 이자의 변덕을 어떻게 감당하지? 아무튼 참아보자. 준구는 저녁을 끝내자 숙룡으로 입가심을 하고 물러나앉는다. 물려진 밥상을 들고 나갈 적에도 귀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준구를 쳐다보았다. 여전히 추파를 던지는 눈은 아니었다. 이상한 계집이군. 봄 한철을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큰탈 없이 보내더니 초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갓난할 몸은 제법 나돌아다니길 잘했다. 가만히 있으면 오금이부터 운신을 못하게 될 것이기에 그런다는 것이다. 할매, 땅이 꽁꽁 얼어서 매구덕 팔락하면 괭이자리 몇 개 부러질기라 싶더만은 본께 검은 머리 다시 나갔소? 이자는 푹 맘 놓고 나 장가가서 저다들 놓을 때까지만 사이소? 까대기 옆 그늘진 곳에서 낮자루를 고쳐받고 있던 도리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이놈아, 악담 마라. 땅바닥에 흩어진 곡시가를 자루 바가지에 주워 담던 갓난 할멈은 웃음을 참으려 하는데 절로 입이 헤 벌어져서 입술에는 늙은이 특유의 경련이 일었다. 무슨 말이오? 악담이라니? 더 오래 살겄다 그 요량이오? 그럼은 머리칼이 새도록 장가 안 가야겠구마. 지랄 안 하나? 엎드려 바지가랑이를 말아올리던 복이 구부린 허리를 펴고 일어서며 할매, 제발 오래 살락 하거든 도리놈 장가 못 가게 꼭 붙들어 놓으소. 장가 가서 눈먼 삼신이 덜컥 쳐다들을 점지함은 우짤기요? 지랄 안 하나? 무신 죄졌다고 벼룩하게 똥칠하도록 살고. 할매 말이 맞소. 제발 이번에는 춘사물이나 구시월에 가도록 허소. 여름 송장, 겨울 송장 그거 다 망했더마. 땅이 얼어도 걱정이고 송장에 쉬포리가 앉아도 걱정이고. 뒤쪽에서 돌아 나온 삼수가 짓거리며 지나갔다. 없냐? 걱정 마라. 내가 죽더라도 삼수놈, 니는 참니 안 하게 유언할 끼니께. 야, 제발 그러소. 삼수는 밖으로 나가며 대꾸했다. 괘씸한 놈, 코도 닦아주고 얼굴도 씻겨주고 자식까지 키운 놈이 많이 받은 놈은 많이 양문하고 작게 받은 놈은 작게 양문한다 카더만은 옛날 하나 그런 거이 없다카이? 도리는 눈시울을 모으며 낯을 쳐들어 살펴본다. 아니 이게 언제 이가 빠진노? 길상에 그놈의 자식이 또 갖고 가서 지랄했구마. 날이 두 군데 빠져 있었다. 할매! 와! 갓난 할멈은 보기한테 역증을 낸다. 도리놈 말 들지 말고 나 장가가서 아들 다섯 놓으면 죽으소잉? 하자 저놈의 도둑심보 보래. 그러니께 어서 마님한테 말씀 드리소. 나부터 장가 먼저 보내더라 그 말이지? 이놈들이 늙은 것을 쭉다발 받듯이 하네. 지랄 고만하고 못 나가겄나? 어서 죽어줄 끼니 내 걱정 말고 천이 집에 가서 목을 매던가 까꾸로 업고 오던가. 허참, 이 동네는 천이 씨가 말랐는가 봬요. 보기는 바지개를 짊어지고 나갔다. 도리는 까대기 속에서 다른 낫을 챙겨들고 그 역시 바지개를 짊어지면서 오래 살아야제요.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갑디다 하며 나간다. 요새 아들은 어찌 곡식 소중한 줄 모를꼬? 아무데나 철철 뿌리놓고 하늘 안 무서분가? 갓난 할멈은 자루바가지를 들고 일어선다. 아, 아이쿠 허리야. 헛간 옆에 절구통에다 자루바가지를 올려놓는다. 밤도 길고 해도 길다. 아이쿠. 갓난 할멈은 무정한 삼수말에 슬펐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더 왁살스럽기는 해도
돌이나 보기에 애정 표시에 만족을 느꼈다. 휴, 나무야미 탑을 자는 잠에 열반하소. 모두 바빠서 날뛰는 계절이다. 꿀벌은 알을 까고 누에는 애기잠에서 깨어나 물씬물씬 크다가 다시 한잠으로 접어들었고 그러고 나면 뽕잎 따는 손이 바빠질 것이다. 목화실을 뿌리고 논에는 풀을 베어놓고 산밭에 삶은 무릇만큼 자라고 날따라 뜨거워지는 햇볕에 모든 생물은 생장을 향해 다름박질이다. 갓난 알몸은 별땅 뜰로 들어간다. 마루에 윤씨가 오도만이 앉아있었다. 임자가 없이니 마당에는 풀만 우묵장성이네. 군지런거리며 엎드려 풀을 뽑는다. 윤씨 부인은 갓난 할멈에 쭈그리고 앉은 뒷모습을 지켜본 채 말이 없다. 항라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는 몹시 야위었고 얼굴빛이 나빴다. 이리 좋게 꽃은 피었건만은 거제 중에 산거지가 되어 쯧쯧 앉은 채 엉금엉금 오금을 옮겨가며 풀을 뽑는다. 사주는 속이도 팔자는 못 속이더라고. 아, 앗! 이놈은 불개미가? 갓난 할멈은 살가죽이 허물허물하게 밀린 목에서 개미 한 마리를 집어낸다. 명태멘치로 말랐는데 물때가 어디 있을 기라고? 하며 문드려 죽인다. 할멈, 이제 몸은 좀 어떤가? 예, 아씨. 마님 덕분에 그만 가시면 좋을 긴데 보시라 살아나누마요. 그래야지. 쇳내는 살만큼 살아십니다. 자네가 나보다 오래 살지 누가 아나. 큰일 날 말씀을. 죽음에 노소가 있던가? 윤씨는 갓난 할멈에게 많은 마음을 조금 터놓은 것 같았다. 아씨, 환희 도련님하고 별당하시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서 할멈은 말을 목구멍 속으로 꿀꺽 삼킨다. 날이 가물겠다. 그러기 말입니다. 한 줄기 퍼부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시기 타시지? 그러기 말입니다. 아씨, 아니 마님. 자네 고집도 어지간하군. 아씨라. 윤씨는 실수하다가 김서방한테 얘기 들었네. 저, 듣고 보니 자네 생각이 오라. 절에 올리는 것보다 이팽이 땡내는 음전한가? 예, 제 집이 보지런하고 정갈스럽고 효부입니다. 애들은 몇인고? 머시매가 둘이고 여식이 하나입니다. 많은 편은 아니군. 염치가 없습니다. 아무 한 일 없이 늙어가지고 늙은 것이 의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죄가 많은데. 아닐세, 내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구나. 윤 씨는 천천히 마루에서 일어섰다. 항라 휜 치마 저고리에 휩싸인 헌칠한 모습에서 장엄하기까지 한 분위기가 번진다. 갓난 할멈은 허리를 굽히고 그의 뒤를 따르다가 별당 문 밖으로 사라지는 윤 씨를 향해 아씨, 환희 도련님하고 별당하시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서 침을 꿀꺽 삼킨다. 풀 뽑던 자리로 돌아온 그는 아까 윤 씨가 그랬던 것처럼 버드나무에 가려진 하늘을 올려다본다. 영감, 아씨께서 허락해 주시소. 영감, 자식 없이도 물 얻어 묵었소. 우리 제우답이 이신께 영만이 놈이 물 떠나줄기요. 영감, 우리 제우답이. 갓난 할멈은 오히려 슬픈 얼굴이 되어 일어섰다가 다시 주질러 앉아 풀을 뽑기 시작한다. 그럼 그렇지. 보소, 늙은 내 이자는 눈 감고 가겄소. 할매요. 사물이 서위를 얻고 별당뜰에 들어왔다. 등에 업힌 서위는 시무룩했다. 뭐 한다고 뿌름 뽑소? 도리 보고 하라 안 카고. 야야, 놀면 뭐 하겄노? 곰뱅이 성할 때는 일을 해야 하니라. 빙그레 웃는다. 뭐가 그리 좋소? 날씨가 좋고 세상 오만 가지가 다 그간께 늙는 이치도 알겄고. 나 내릴 테야. 서희가 비비적거렸다. 예, 애기씨. 사물이 내려준다. 할멈, 뭘 하는 거야? 서희는 공연히 그래 보는 것 같았다. 풀 뽑십니다. 봉순이는 어디 갔노? 사머리를 보고 묻는다. 엄에 따라갔소. 봉순이 외삼촌이 죽었다면서? 야, 암만 해도 초상 치르고 올라가면 한 사나흘 걸릴 낀데 그러자면 내가 애기씨한테 노 붙어 있어야겄소. 할멈. 예, 머리가 왜 그래?
역시 공연히 그래보는 것 같았다. 늙어서 안 그러십니까? 꼬부랑 할머니 돼서 그래? 예, 꼬부랑 할매가 돼서 그러십니다. 봉순이가 바람 할망구락 하던데 할멈과 사머리 함께 깔깔대며 웃는다. 그새 서희는 해당화에 떨어진 꽃잎을 주어 치마폭에 담고 있었다. 요새는 좀 잊어버리는갑다. 그래도 물물이 생각이 나는지 징징거려요. 한참 몸에 좋을 때라 와 안 그렇겄노 하다가 사머라, 야, 지금 고비는 한물 갔겄지? 와요? 그러세, 고비 넘을 생각이 나네. 혹시 모르겄소? 당산에 가면 아직 덜 센 기 좀 있을란가? 보시락보시락 살아났게 별놈은 기 다 묶어줬네. 동지 섣달에 죽순도 구해온다 하는데 가서 좀 캐볼끼요. 나도 살살 따라가볼까? 할매가요? 엎어짐은 고다을긴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해도 다리가. 그럼은 가입시다. 애기씨 데리고 놀면 가면 할낀께 애기씨 가입시다. 산에 고비캐로요. 봉순어매가 없인께 그만 풀이 푹 죽어서. 사머리 서위의 꼬미틀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닦아주고 손을 잡는다. 뒤란을 돌아 김서방이 사는 째맛밭으로 나온다. 길쌍이와 개똥이 제기를 차고 있었다. 개똥이 누이 동생 남이는 채마밭에 엎드려 열무를 솎고 있었다. 갓난 할멈이 지랄한다. 다 큰 놈이 무슨 제기고? 침을 질질 흘리는 개똥이는 와와으 혓바닥을 굴려 괴성을 내며 갓난 할멈에게 약을 올린다. 이놈 자식이? 갓난 할멈은 지팡이를 들어 치는 신용을 한다. 너거 생이 저 잘난다 카더나? 사머리는 남이에게 물었다. 야, 채마밭을 지나 언덕으로 올라가며 김서방 댁도 첫 손자 바신께 좀 점잖아지겄소. 사머리 말해, 재벌을 개줄까? 지팡이를 짚고 언덕길을 쉬엄쉬엄 올라가며 갓난 할멈은 대꾸했다. 시무룩한 서희는 사머리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그 음전한 김서방을 어디 가서 만날 기라고? 질정없는 제 집. 제 집이 소나를 잘못 만나도 평생 골뱅이지만은 남자가 제 집 잘못 만나는 그것도 마목이지. 건데 할매요. 와, 서울서 온 손님 말이요. 참 우스바 죽겄소. 기녀가 그러는데 무신 금관 조복인가. 길상에 덜어 옷을 털고 풀고 말리락하고 머리에 쓰는 그것도 털고 풀고 말리락하더니 신주단지 위하든 모시놨다 안카요. 제 집 맨치로 굶살스런가 보제. 봉순어매가 갈아입을 옷을 지어드렸는데 또 한불 지어달라 하더랍디다. 앵간히 기실 모양이지요. 골짜기는 짙은 잎새로 덮여 있었다. 군데군데 햇빛 따라 새순 같은 연초록이 아른거리기는 하는데 숲속의 공기는 썰렁하고 습기 찬 것이었다. 산딸기 모르동굴에 가려 보이지 않은 개울에서 도르륵 도르륵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발자국을 느낀 산비둘기가 푸드덕 날아올라 서희를 놀라게 한다. 애기씨 여보라, 구링이 나올라. 갓난 할멈이 주의를 주었다. 사머라. 예, 애기씨. 그때 말이야. 딸기를 봉순이가 따왔어. 산딸은 좀 더 있어야 익십니다. 몇 밤이나 자면 이거? 보리 벨 때가 돼야 달포나 돼야 할 깁니다. 달포가 몇 밤이야? 서른 밤 더 되지요. 할머니 나이보다 적지? 함은요, 아버님 연세쯤 됩니다. 그거 참 만나는데, 서희는 사물에 목을 껴안으며 군침을 삼킨다. 만나기는요, 시금텁텁하고 달지도 않소. 아니야, 산딸보다는 엿이 더 만나지요, 꿀이 더 만나지요. 아니야, 딸이 만나. 서희는 주먹으로 사물의 등을 쳤다. 하나도 안 단 딸이 뭐가 만납니까? 아니래도? 셋네는 아무리 해도 꿀이랑 엿이 더 만나더마요. 아니래도. 서희는 사물의 목덤미를 꼬집고 머리를 꺼들었다. 딸이 만나다고 해. 예, 애기씨 딸이 만나요. 커봐. 갓난 할멈이 벼랑간 걸음을 멈추었다. 찍어낸 나무 밑동 옆에 회색 토끼 한 마리가 있었다. 주둥이를 나불거리며 무엇인가 열심히 먹고 있다가
갓난할멈과 눈이 마주친 토끼도 졸지간이어서 그랬던지 어리벙벙하여 미처 도망갈 궁리를 못한다. 갓난할멈은 살그머니 주질러 앉으며 지팡이를 놓고 두 손을 내어밀었다. 토끼야 토끼야 이리 오니라 하는 순간 토끼는 뛰어 달아났다. 호 토끼야 토끼야 이리 오니라 하이쿠 배야. 사머리는 발버둥 치는 서위를 내려놓고 배를 움켜쥐었다. 할매 이리 오니라 하면 토끼가 와 죽었소? 아이고 참 우습어서 죽겄네. 나도 뭐 엄마 지도에서 그만 뭐가 그리 우습노 하면서도 갓난할멈은 땅바닥에 주질러 앉은 채 히히 하고 웃는다. 토끼 어디 갔어? 서희가 소리를 질렀다. 토끼가 어디 갔냔 말이야. 벌써 달아나십니다. 사머리 이거 야단났다 싶어 일부러 먼 산을 보며 말했다. 데리고 와. 달아났는데요? 데리고 오라니까? 잡혀 주어야지요. 숲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길상이 헐레벌떡 나타났다. 길상아, 토끼를 쫓았어. 사머리가 쫓았어. 할멈이 쫓았단 말이야. 소희는 고자질을 하듯 하며 울음보를 터뜨렸다. 길상은 영문을 몰라하다가 사머리한테서 대충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애기씨, 요담에 토끼 잡아드릴게요. 돈 나서 잡아드릴게요. 애기씨, 길상이가 토끼 잡아드릴게요. 사물이 함께 달래는데 싫어! 바보 덩신! 바람알망구! 왜 토끼를 쫓았어? 소희는 달려가서 땅바닥에 주질러 앉은 채 있는 할멈의 어깨를 쥐어박는다. 아이고 참 웃자노. 학을 떼겄네. 그 빌어먹을 토끼가. 갓난할멈은 눈이 멀뚱해가지고 연기같이 없어진 토끼가 달아난 곳을 바라본다. 그치시오. 울문 여시가 와서 물어갈 깁니다. 서희의 울음이 조금 낮아졌다. 여우가 무서워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울음을 잡혀 보아야 사물이나 갓난할멈은 봉순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봉순내에게는 엄마 같은 냄새가 난다. 그러나 이들에겐 그 냄새가 없다. 나 집에 갈 테야. 가서 일러줄 테야. 봉순내한테 일러줄 테야. 하며 서희는 울음을 뚝 그쳤다. 봉순내가 없는데도요? 사머리 약을 올리듯 말했으나 소희는 들은 척 안 했다. 할멈은 미워. 사머리도 미워. 오지마. 집에 오지마. 그러시오. 애기씨 우리끼리만 가입시다. 길상은 울음을 그쳐준 것만 고마워서 얼른 등을 내어민다. 길상아 니는 왜 왔노? 우고저보저 왔소. 길상은 서희를 얻고 숲속길을 내려가며 대답했다. 우리도 그만 가자. 갓난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어마님 생각이 나서 저러지. 그러게요. 봉순내가 있었으면 더 울고불고 할 낀데. 불쌍한 애기씨. 그 봉순내가 사람이니라 심떡이 탓이 없지. 길상은 애기씨 하고 불렀다. 응? 토끼 잡아드릴까요? 응. 털 하나 안 상하게 덫으로 잡아드릴게요. 응. 토끼는 뭘 먹고 살아? 풀 먹고 나무 열매도 먹고 살지요. 밥은 안 먹어? 안 먹소. 떡도 안 먹어? 예. 그때 어머니 새들한테 쌀을 주었어. 새가 마당에 날아왔거든. 길상은 입을 다물었다. 길상은 애기씨 응? 저기 저 하늘에 구름 뭐갔소? 어디? 저기 저 뭉게뭉게 피오르는 구름 말입니다. 그게 뭔데?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것 안 가십니까? 몰라. 커다만 연을 타고 올라가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자꾸 연을 타고 올라가 봤으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면 참 희한하겠지요? 뭐하러 올라가?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꾸자꾸 올라가면 수미산이 있다갑디다. 그 수미산에 가면 말입니다. 은근 보아로 말짱 집을 만들어 놨다갑디다. 은근 보아가 뭐야? 와, 애기씨 설날에 찬 놀이개 아니십니까? 그 파란 구슬이랑 마님께서 손가락에 끼신 가락지랑 그런 거를 은근 보아라 합니다. 아, 알아. 나도 알아. 우리 어머니도 파란 가락지, 노란 가락지, 하얀 것, 그리고 또 비녀랑 하다가 서희는 말을 탄 것처럼 등에서 한번 우쭐대더니 두 팔을 벌렸다. 이만큼
이만큼 많이 있어. 어머니가 그랬는데 그거 다 나준댔어. 구슬이랑 가락지랑 비녀랑 그거 다 나준댔어. 길상은 말이 없다. 서희는 실망한다. 요즘 서희는 엄마 데려오라면서 폐학을 부리지는 않았다. 차츰 엄마의 일은 뭔지 모르나 불가한 것이며 입 밖에 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지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이 솟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꼬투리 잡고 울부짖었고 누구든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해주었으면 싶을 때 그는 곧돌려가며 방금 길상에게 한 것처럼 더듬어 보지만 아무도 그에게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서희의 마음이 자란 것이다. 슬픔은 다른 아이들보다 그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었던 것이다. 길상아, 예. 서희는 공연히 불러보고 나서 등에 볼을 대고 구름을 본다. 구름은 강 건너 산봉우리에서 자꾸 피어 올랐다.